건선이 아빠, 왜 이렇게 자꾸 누워있는 거예요? 주말이라고 누워있지만 말고 좀 일어나 보세요. 알았어 여보, 일어날게. 아이고, 일어나서 읽지 뭐. 오늘 뉴스가, 아유, 신문에 재밌는 게 많구만. 여보, 똑바로 앉아야죠. 바른 자세가 중요한 거 몰라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다시 바르게 앉으리다. 아이고. 아니 여보, 왜 이렇게 자꾸 눕는 거야? 왜 자꾸 그 방향으로만 가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여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권선이네 아빠처럼 자꾸만 한 방향으로 가르키는 물에 띄운 자석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3학년 과학 시간이에요. 교과서는 78쪽, 79쪽이고요. 실험 관찰은 41쪽이에요. 선생님, 너무 갑자기 권선이 아빠는 왜 나온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재밌으라고 한번 해봤어요. 선생님 재미없는데요? 재미없어도 할수 없어요. 좀 참아주세요. 가끔 재미가 없을 때도 있고 재미가 있을 때도 있는 거죠. 어떻게 매일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자석을 딱 하니 올려놓으면 자석은 그냥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석이 발이 달려서 막 이렇게 걸어다니진 않잖아요. 막 빙글빙글 혼자 돌진 않아요. 하지만 막대 자석을 물에 띄워놓으면 아까 나온 선생님이 얘기한 권선이 아빠처럼 자동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오늘 그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실험 관찰이랑 과학책은 준비가 다 되셨죠? 안된 친구들 얼른 갖고 오시고요. 탐구 활동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나침반, 슝. 나침반입니다. 선생님, 저 나침반 처음 봐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나침반은 이렇게 바늘이 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바늘은 빨간 바늘, 그 다음에 아무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 바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바늘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 빨강색이 바닥에 내려놨을 때, 이 바늘이 빨강색이 가리키는 바늘을 북에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자, 지금 안 멈추고 있죠? 멈췄을 때, 북쪽이 빨강색을 가리키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쪽이 북쪽이죠. 그 다음 아래쪽이 남쪽이 될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놔볼까요? 선생님, 틀렸잖아요. 왜일까요? 선생님이 평평하지 않은 바닥에 놨거든요. 평평한 바닥에다가 두시면 바늘이 멈추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자, 언제 멈추나요, 선생님? 언젠간 멈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자석 근처에다가 나침반을 두시면 나침반 바늘이 막 따라가거든요. 자석에서 멀리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왜냐면 나침반 바늘이 쇠로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가만히 둔 상태에서 보시면, 아, 이쪽이 북쪽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나침반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 원형 수조. 수조라는 건 물을 담을 수 있는 통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물, 접시, 막대자석 필요합니다. 선생님, 이거 집에서도 할수 있어요? 네, 집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 나침반이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 혹은 여러분 부모님이 갖고 계시는 휴대전화에 나침반 어플이 있어요. 나침반 어플을 다운받으면 굳이 나침반이 없어도 나침반을 이용해서 이 실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충분히 이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선생님 분명히 자석도 드렸고요. 집에 원형 수조 대신에 다른 물통을 이용해도 돼요. 큰 냄비 있잖아요. 큰 냄비에 해보셔도 됩니다. 플라스틱 접시 대신에 얇은 종이 접시에다가 해도 돼요. 물에 뜨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먼저 동서남북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나침반으로 확인할 거고요. 수조에 물을 담고 플라스틱 접시의 가운데에 막대자석을 올려놓은 다음에 물에 띄울 거예요. 자, 그럼 권선이 아버지처럼 플라스틱 접시가 계속 막대자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교과서 안녕하고요. 자, 수조를 준비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짜잔. 자, 원형 수조를 준비하라 그랬는데 선생님, 사각 수조를 준비하셨군요.
네, 여러분, 사각수조도 괜찮아요. 넉넉하게 큰 물통이면 다 됩니다. 자, 사각수조 말고 이런 큰 라면 냄비에 해도 됩니다. 이따가 라면 냄비에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각수조부터 준비해 주시고요. 자, 사각수조에 물을 담았는데 한 절반 이상 담아줬고요.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다 자석, 막대자석 드렸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접시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동서남북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자, 교과서에 나침반이 나와 있으니까 가운데다 나침반을 일단 둡니다. 나침반을 둔 상태에서 나침반의 바늘이 멈출 때까지 잠시 기다려줄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잇 4장을 준비했습니다. 자, 굳이 포스트잇으로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보기 쉽게 하려고요. 자, 지금 드디어 나침반이 멈췄습니다. 자, 멈췄을 때요 북쪽을 빨강색으로 맞춰줍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해서 보면 보이시죠? 북쪽 빨강색.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있는 교실의 북쪽이 이쪽이란 뜻이군요. 그래서 이쪽에다 이렇게 북이라고 붙여줄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남쪽도 붙여주고, 동쪽도 붙여줄까요? 동은 굳이 안 붙여도 되지만, 괜히 한번 붙여봅니다. 왜냐고요? 그냥 그러고 싶어서요. 자, 동서남북 잘 붙였나요? 잘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잘 붙여야죠. 네. 동서남북 일단 붙였어요. 여러분 잘안 보이죠? 네. 북을 이쪽에 붙였거든요, 제가. 네. 동서남북 붙여줬고요. 나침반 잠깐 쉬시고요. 자, 아까 그 수조 불러옵니다. 여전히 잘안 보이는데요. 자, 남쪽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해놓고, 남쪽. 이제 보이겠지? 그리고 북쪽을 좀더 내려서 붙이자.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은 볼 수밖에 없을 거야. 안 보일 수 없겠지? 자, 이 상태에서 플라스틱 접시에다가 짜잔! 이렇게 해서 띄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에다가 막대자석을 올려서 띄워보도록 할게요. 빙글빙글빙글빙글. 띄울게요. 짠. 어? 돌죠. 도는 모습이 마치 아까 나침반 바늘처럼 돕니다. 자, 돕니다. 돕니다. 돕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쪽을 가리키죠? 네, 북쪽을 가리키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자, 이번엔 막대자석을 돌려놔 볼게요. 한번 다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반대로 이 N극이 반대쪽을 가리키게 돌려놔 볼게요. 돌아라. 자, 아까 권선이 아버지 똑바로 앉으세요처럼 돌려놨는데요. 엥? 자,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N극이 북쪽을 향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수조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아까 설명해드렸죠? 아, 혹시 모르니까 다른 수조에서도 한번 해보자고. 좋아요. 제가 이거 다른 수조에서 한번 해볼 거예요. 쉬워요. 라면 냄비에다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해보세요. 과학이 뭐 별거 있나요? 집에서 해보면 되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아까 북쪽이 이쪽이라고 그랬잖아요. 북쪽이 약간 이쪽이더라고요. 네, 약간 물에 젖었네요. 안 돼. 네, 북쪽이 물에 흘렀습니다. 가끔 선생님이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실수하잖아요. 네, 괜찮아요. 네. 자, 북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도 접시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요렇게 한번 띄워볼게요. 엥극이 이쪽으로 가게 띄워보겠습니다. 짠!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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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간다. 자, N극이 어디에서 멈추는지. 어디로 갑니까? 아니, 심지어 저쪽으로 가고 있잖아? 어디 가? 그만 가! 자, 우리 N극 어디를 봅니까? 근데 N극이 북쪽을 봅니다. 자, 반대로. 반대로 돌립니다. 자, 반대로 돌려볼게요. N극이 남쪽을 향하게 해놔볼게요. 후지 돌아갑니다. 후지 돌아갑니다, 여러분. 네, 후지. 후지 돌아가거든요. 네, 이렇게 여러분 집에서도 실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석을 물에 띄우면요, 항상 N극이 북쪽을 향해서 가요. 근데 원래 그냥 이 자석에 N극, S극이 표현이 안 되어 있어도, 북쪽을 가리키는 쪽을 우리는 N극이라고 하고, 남쪽을 가리키는 쪽을 S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N극, S극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북쪽이 노스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N극, 남쪽이 사우스라서 S.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예요, 선생님? 네, 진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실험 관찰 한번 표시해보고 갈게요. 자, 붙임딱지 77쪽을 사용하라 그래서 선생님 붙임딱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같은데요. 자, 붙임딱지 4개를 한 번에 촥촥 띄어서. 붙임딱지 4개를 한 번에 촥촥촥촥 띄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빨라요? 전 느린데. 그러면 영상을 멈춰 놓으면 되잖아, 얘들아. 자, 먼저 막대자석을 물에다 퐁 하고 아까 띄웠을 때한 이쯤에 이렇게 띄웠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대자석이 멈췄을 때는 어떻게 멈췄었냐면 N극이 북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멈췄었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 거꾸로 돌려놨었잖아요. N극이 남쪽으로 가게 이렇게 돌려놨더니 거꾸로 뒤집어 돌려놨는데 막상 멈췄을 때는 북쪽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시간이 필요한 친구는 잠시 영상을 멈추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물에 띄운 막대자석은 어느 방향을 가리킬까요? 예, 선생님, 어느 방향이라뇨? 두 쪽인데요? 두 쪽을 가리키지. 봐봐, 전부 북쪽이랑 남쪽이잖아, 그지? 멈췄을 때는 북쪽과 남쪽을 가리켜요. 자, 북쪽과 남쪽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실험 관찰을 다 살펴봤으면, 슝, 슝, 과학책으로 갑니다. 선생님, 너무 빨라요 하면 언제나 영상을 멈추세요. 온라인의 좋은 점은 그거네요. 영상을 멈추고 내 속도에 맞출 수 있다는 거. 자, 물에 띄운 자석은 일정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북쪽을 가리키는 자석의 극을 N극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북쪽을 영어로 NORTH, 노스라고 해서 N극이 거기서 나온 거고요. 우리 북한도 노스코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 한국의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남쪽을 가리키는 자석의 극을 S극이라고 하는데 S, SOUTH, South, S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N극이 북이란 뜻, S가 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자석 하나 있고 무인도에 떨어졌다, 남북을 알고 싶다, 그러면 접시 위에 자석을 얹어 놓으면 동서남북 정도는 알수 있겠더라.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나침반이에요. 그래서 평평한 곳에 놓으면 나침반 바늘은 항상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더라라는 거 이번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거 한번 다시 포인트 집어보고 간다면 이런 겁니다. 자석의 극이 N극과 S극이 있는데 자석을 물에 띄우면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는 것이 N극, 남쪽을 가리키는 것이 S극이고 그 성질을 이용한 것이 무엇이다? 나침반이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중요한 거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시고요. 실험 관찰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